올해로 창간 16주년을 맞은 시사연합신문사가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정치문화 경제 공헌 대상 시상식이 열린 건데요.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사연합신문 창간 1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7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문화경제공헌대상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제7회 대한민국 정치문화공헌대상과 함께 열렸습니다. 국회의정부문 특별상은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광역의회 부문 대상은 충청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강원도의회 하석균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사연합신문사 이정엽 회장은 최선을 다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며 언론이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